이거 오오오오 대박. 이게 고정이거든? 어. 아니 이런 곳에 망원경을 누가 이렇게 숨겨놔?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파인드 올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에 모바일 게임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놀랍게도 광고 게임이고 굳이 광고여서 제가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요. 이 게임을 만든 곳이 대전 글로벌 게임센터 산하의 대전 중소 게임사가 만든 게임이래요. 제가 또 대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소속감이라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볍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딱 보면 모를려나? 일종의 킬링타임용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에요. 자세한 거는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인드 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물건을 찾기 전에 파인드 올의 기본적인 게임 방법을 익혀봅시다. 먼저 화면을 회전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을 드래그하면 화면이 회전합니다. 드래그해서 화면을 회전해주세요. 오, 이 밑에 부분, 화살표 부분을 움직이면은 돌아가는군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를 해봅시다. 해당 구역을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 및 축소를 해보세요. 다음은 확대된 상태에서 화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되어있네요. 해당 구역을 드래그하여 화면을 이동해주세요. 오, 위쪽은 수평 이동이 되는군요. 그럼 이제 물건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시된 물건을 모두 찾으면 게임을 100%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같이 찾아보죠. 사과. 아, 대놓고 있네. 물건을 찾으면 해당 물건을 터치하세요. 찾아버려! 좋습니다. 이제 제시된 모든 물건을 찾아보죠. 지금 튜토리얼 스테이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건이 너무 대놓고 있는데요? 꽃병들 사이에 나 여기 있어. 콜라, 네. 해바라기. 당근. 축하합니다. 제시된 모든 물건을 찾으셨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합시다. 어, 아직도 튜토리얼이 계속 있는 거야? 어, 되게 길다, 튜토리얼이. 가끔은 제시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터치해서 숨겨진 물건을 찾아보세요. 오! 오, 이거 괜찮네. 물건이 상호작용 된다는 거가 되게 특색이 있네요. 자칫 되게 특색 없는 루전 게임이 될 뻔했던 거에 이 요소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재밌게 바뀐 것 같아요. 러브레터. 가방도 열려요? 오! 핸드폰? 와, 이제 막 남의 핸드폰 훔쳐가네. 어? 근데 안경이 안 보이네? 안경, 안경.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니? 아, 여기 누가 봐도. 아! 어이, 괜찮은데, 게임? 좋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기다립니다.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어, 뭔가 튜토리얼 이 멘트도 되게 젠틀해서 좋네요. 어? 차가 굉장히 귀엽군. 이런 문도 열려요? 와, 대박. 각도가 되게 중요하네. 가방, 트렁크, 카메라. 어? 안 눌려. 어, 눌려. 어? 어떤 물건은 특정 퍼즐을 풀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물쇠의 번호를 터치하여 비밀번호를 맞춰보세요. 힌트는 스테이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What? 차 번호인가? 누가 봐도 이거잖아, 지금. 단어도 심지어 오픈이야! 1254. 물건 찾기를 빙자한 방탈출 느낌의 게임이네요. 1, 2, 5, 4. 우후! 수고하셨습니다.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 튜토리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 예! 으야. 어, 빨리 찾기 모드도 있네. 뭐야, 브금 바뀌었어. 경쾌하게.
이게 지금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은 게임이라서 이게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은 정식 출시가 될 테고, 지금은 제가 데모 버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빨리 찾기는 구현이 안 돼 있네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죠. 뭐 이렇게 다 컨셉이 있구나. 해적, 닷부터 해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핫한데 진짜 좋은 퀄리티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한 되게 쓰레기 같은 양산형 게임들이 한때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모바일 게임 광고만 나오면은 다 막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되게 좋은 영향인 것 같아 이런 게. 심지어 우리나라 대전에서 만든 거라니. 국뽕에 차오르는군. 뭐야 이게? 에? 해당 사물을 클릭하면 힌트를 볼 수 있다고? 힌트를 사용하면 찾지 못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 힌트가 있군요. 이건 뭐 나중에 뭐 다른 힌트가 있나봐요? 찾아봅시다. 뒤쪽에 뭐 없냐?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걸 보려고 했었던 게 아니야. 오, 그리고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이 각도에서 내가 상자를 눌렀어. 그럼 상자가 이쪽이 확대가 되잖아, 하이라이트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만약에 이제 나가기를 다시 눌렀어요. 뒤로 가기. 그러면은 상자 앞에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던 각도 그대로 다시 복구가 돼요. 아,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야. 야, 이거 종이가 왠지 볼 수 있게 생... 뭐야? 아, 여기 있던 엠블럼이 수집이 되는 거였구나. 잠깐만, 이거 회전해서 보면은, 와, 이거 되게 크게 확대가 되는구나. 1, 2, 3, 4, 5, 6. 1, 2, 3, 4, 5, 6. 오케이, 외웠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네. 1, 2, 3, 4, 5, 6. 오, 해골? 왜 수많은 보물 중에서 하필 해골만 수집이지? 재밌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광고여서 그런 게 아니라 힐링타임용 치고 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손이 좀 가네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잠깐 갔을 때 시간 보낼 게 필요하다. 그런 때 이런 거 게임 하나 켜가지고 하면은 재밌을... 왓? 뭐 했어? 뭐지? 아... 이 키를 완성해야 되나 봐요. 방금 손잡이를 내가 먹어가지고 이게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오, 이거. 오, 약간 이거 청소하는 느낌도 좀 드는데? 오, 예스, 베베? 이거 불도 붙일 수 있냐? 오! 어? 귀엽네. 게임이 아주 깜찍해. 모든 물건이 막 엄청 꽁꽁 숨겨져 있는 거는 아니고 좀 유심히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지금은. 아, 근데 나만 그래? 야, 이거 브금 계속 듣고 있으면 나나나나 어떻게 계속 이 음이랑 비슷해가지고 계속 그 노래가 떠올라. 어? 이거 오오오오 대박. 이게 고정이거든? 꼬리. 아니, 이런 곳에 망원경을 누가 이렇게 숨겨놔? 맘마메야. 어? 지금 해골 눈에 박혀있는 거 보석이죠. 어? 불을 붙일 수가 있네? 아, 녹았더니 안에 열쇠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요, 화면 중앙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중앙으로 옮겨지니까 아이템들을 막 구석에서 봐야 돼서 이건 조금 불편하네. 그리고 쪽지를 찾아야 되는데 쪽지가 어딨지? 모자 못 들쳐요. 안 들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좀 찾기가 힘드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새로운 기능을 쓸 때가 왔어. 힌트! 자, 이 힌트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다운 자체는 무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열심히 보셔서 제작진 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해적 선장 모자의 안쪽을 살펴보라고? 왜? 아저씨, 이거 안 들려요. 아! 뒤쪽에 숨겨져 있었어. 아, 이렇게 설명이 친절하게 적혀 있군요. 자, 이렇게 해적 챕터를 전부 다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 이제 장난감 컨셉의 또 맵이 나오나봐요. 아직 스토어에 안 올라왔어요. 이거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될 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언제 올라오냐고? 잠깐만, 볼게. 뽀꾸야! 너 진짜 혼난다. 아빠 지금 광고 찍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일로 와! 아빠가 광고 찍을 때 조용히 하랬지.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거 안 보여?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딜...
이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 별이 21개 이상, 하나는 모든 스테이지를 다 클리어하고 나머지가 4개씩만 이렇게 찾아도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네요. 맵이 엄청 많네?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서 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인드 올이라는 게임을 즐겨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국 게임 산업에서 이런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양산형 게임 그런 거 말고 이런 게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재밌더라.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